네,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교통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고산동 물류센터의 용도 변경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. 수년간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았던 만큼 백지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박영창 기자입니다.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김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시민 요구사항 1순위가 교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통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용하는 것만 하더라도 서울로 가는 6만 5천 명 정도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고 서울로 가는 교통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큼 줄여가느냐가 우리 의정부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. 연설에서 기업 유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. 향후 반환될 군부지를 종합하면 의정부시 내에서만 200만 평에 육박하는 유휴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김 시장은 수도권에 인접한 의정부시의 지리적 이점과 감정가격에 준하는 토지 공급을 매개로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기업들이 사유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협상가격은 감정가격의 2에서 3배입니다. 의정부시는 감정평가로 공급할 수 있는 땅덩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. 시아시처럼 25만 평, 스탠디스 30만 평 가까운 땅을 덩어리로 감정평가를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?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고산동 물류센터는 용도 변경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조기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이를 둘러싼 사업자와의 소송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법적인 문제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. 그 전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 진행 중인 것은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획한 물류센터 그대로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렇게 긴 시간 안 기다리셔도 될 겁니다. 7호선은 단선화에 따른 문제점을 토대로 복선화 계획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정부에서도 단선화의 문제점들은 다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은 7호선과 관련해서 최고의 요점은 복선화를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입니다. 김 시장은 올 상반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기업 유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 자족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.